한반도 주변에 세 개의 태풍이 동시에 활동하는 이례적인 현상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중 새로 등장한 11호 태풍 하이쿠이가 한반도에 영향을 줄 가능성이 나오고 있습니다. 백소민 기자입니다. 한반도 주변에 보이는 세 개의 거대한 소용돌이 구름. 10호 태풍 담네이는 일본 동쪽 바다를 향하며 소멸했고, 9호 태풍 사울라는 중국 남동부를 향해 진격하고 있습니다. 변수는 어제 아침 9시 괌 북북서쪽 해상에서 생성된 11호 태풍 하이쿠이. 중국에서 제출한 이름으로 말미자를 뜻하는데 다음 달 2일쯤 일본 오키나와 부근까지 올라올 것으로 보입니다. 북상 경로에 따라 우리나라도 태풍의 영향권으로부터 안전할 수 없습니다. 현재 한국과 유럽, 영국이 예측하고 있는 하이쿠의 경로가 다른 상황. 제11호 태풍 하이쿠이는 현재 괌 북서쪽 해상에 위치하고 있고 9월 3일경 상해 앞바다까지 느리게 북서진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전역에 산발적으로 내리고 있는 비는 이번 주말까지 예보됐습니다. 북쪽의 찬 공기와 남쪽의 따뜻한 공기가 부딪히며 형성된 정체전선이 영향을 주면서 발생된 겁니다. 30일 밤까지는 저기압의 영향으로 비가 내리겠고 31일에는 다량의 수증기가 유입되는 남해안 중심으로 많은 비가 내리겠습니다. 기상청은 가을 장마로 단정하기는 어렵다며 이번 주 금요일 하이쿠이의 한반도 영향 여부에 대해 예측 가능하다고 설명했습니다. OBS 뉴스 백소민입니다.